잘안 보인다. 저희는 지금 반자보로 해 뜨는 걸 보러 갑니다. 생각보다 안 추운데? 우리가 가는 곳은 산인데. 네, 더 춥겠네요. 출발. 아무도 없는 새벽이지만 운전 안전 조심하세요. 운전 안전은 조심해요. 네. 어제 바이 캐니언에서 긴장을 했는지 나는 이 한쪽 어깨가 너무 아파. 마사지 받고 싶어요. 내가 왜 마사지 했지만 바이 마사지. 바이 마사지 잘하나요? 잘할 것 같지 않냐? 바이 마사지. 마사지 동양인들이 더 좋아요, 사람들. 안 떴어. 다행이다. 와, 근데 이거 구름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? 똑바로 돼. 미쳤다, 미쳤다. 와, 여기가 그 유명한 국수집. 오늘은 열었네요. 너무 멋있다. 진짜 어떻게 이런? 오, 여기 봐, 여기 봐. 해 뜰러 간다. 오빠. 미쳤다, 미쳤다. 해가 저렇게 그 구름 속에 떠오르는 모습이야. 해가 이렇게 뜨는 모습은 보는 거 되게 오랜만이죠. 언제 봤지, 내가? 매우 해 뜨는 거 보려고 일어나는 거 안 하시잖아. 네. 그래서 사진 찍어도 나빴다. 우리 찍자. 야, 저 구름대가 진짜 너무 멋있다, 그치? 야, 해 떠오른다. 이분은 야 하늘에 둥둥 떠 있으시는 것 같다. 여기도 국수집인 것 같아. 그러니까 국수집이 여러 개인 것 같아. 근데 저기 한번 갔다 와. 미치다 보자. 눈물 눈물. 어, 너무 무섭잖아. 뭐가 무서워? 떨어지 못해. 안 무서워. 앉아.
저렇게 우유가 많은데. 짱맛, 짱맛. 짱, 짱맛. 너무 맛있어. 미치겠어, 진짜. 저기는 뭔가 좀 무서웠어. 떨어질 것 같아. 어디가? 여기는 국수집 바로 이 앞으로. 너무 멋지다. 멋져, 멋져. 어, 느낌 있는데요? 느낌 있어요. 구름 위에 계시나 봐요. 에그노들 우리 윤서가 왔으면 좋아했을까요? 우리 윤서는 어딨냐고요? 숙소에서 혼자 남아 자겠답니다. 다 컸지요? 어때요? 이런 뷰를 보면서 커피 한 잔? 커피 한 잔 할래요? 안 할래요? 오, 생각보다 라떼도 나쁘진 않았어. 그래요? 거품을 아주 너무 잘 내셨는데. 그럼? 응. 다들 저 옆 유명한 국수집으로 가는데. 우리만 일로. 이유는 여기 뭔가 의자나 이런 게 훨씬 편해 보여서. 사람도 없고 좋아. 사실 뭐 국수 맛이 다 거기서 거기서. 그래? 아, 하나밖에 안 시켰어요? 왜요? 나 별로 안 배고파. 안 배고파요? 대단하다. 목이. 목이는 어떻게 하는 거다? 부는 거다. 먹어봅시다. 국수 한 그릇 달래요. 해가 진짜 엄청 크게 떴다. 둥근 해가 떴네. 아니야. 진짜 해가 둥근 해가 뜨네. 멋지다, 멋져. 아니, 갑자기 이렇게 안개가 확 들어왔네. 너무 멋있다, 그게. 다 덮어버렸어. 안개가 이 세상을 덮었습니다. 뷰가 파노라마 같아. 그치?
이제 해가 좀 올라가고 지금도 너무 멋있어.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또 색다른 매력이 막 있네. 장관이다. 그러니까 장관이야. 예쁘고 뷰는 이 집이 맞아. 아, 이 집은 너무 예쁘죠. 너무 애를 쳐다보고 맞아. 먹어야 돼. 맞아 맞아. 유명한 국수집. 좀 맛있나? 국수가? 그 옆집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. 여기 이 느낌 너무 좋은데 여기 초록과 하늘이? 그러네. 여기 너무 이쁘다. 이 길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데? 예쁘다. 소리 질러! 야호! 야호! 느낌이 너무 좋다. 나 매일 왜 야호의 바이브레이션을 넣어? 그래. 멋있네요. 여기는 서 있어요. 그네 타봐. 발을 한번 굴러봐. 그렇다고 돌진 않을 거야. 반대로 도는 건가 보다.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예뻐서 들어가 봅시다. 예쁜 카페. 너무 예쁘다. 어, 너무 귀엽다. 커피. 도장도 있네. 뭐 마실래? 파이 도장인가? 어? 파이 도장? 그런가 봐. 너무 귀엽다. 이건 다 이케아 가방인데.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? 이거 우리 윤서한테 맞을까? 나한테 맞을까? 막 이래. 근데 되게 부드럽다. 파이팅. 이 감성. 힐링 2차전입니까? 좀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그렇게 힐링을 하더니 여기도 진짜 너무 넓어 너무 좋다. 근데 이 넓은 게 참 한몫해. 맞아. 좋아요. 이런 추움을 느껴본 게 언제야? 호빵 먹어야 돼. 진짜 이 추움. 이 추움 정말 오랜만이다. 이 추움. 쌀쌀한 윤서는 담요까지 하고 춥대요. 추워. 추워. 너무 추워. 또 많이 가오염가 하여라